오늘 뭐 행사는 사실은 구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고공광공관에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들은 이 귀하신 분들을 고공광공관에 초대해서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고맙고 저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제 9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저희 안에서 하니까 행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대표로다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구글에서 마련한 행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리안 헤리티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기관이 참석을 했고 아마도 작년에 이미 몇 개 기관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박물관이라든지 그 문화유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려면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뭐 슬라이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곳이 과정을 겪었고요. 저도 1990년대 초반에 유럽의 박물관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루에 그 박물관들을 뭐 많이 봐야 두 개 정도밖에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두 개를 보더라도 다 보지를 못하고 제가 관심 있는 몇 개만 봐야 되고 또 그때 이제 제한적으로 뭐 슬라이드를 찍어서 집에 갔다가 놔도 그리고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직도 정리 못하고 쌓아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 그랬는데 이런 구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구축을 해놓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린 상태죠. 그래서 뭐 슬라이드가 없어 강연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런 그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박물관에 접근하는 일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발견이나 발명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불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인쇄술이라든지 문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어느 한 자리에서 아니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불과 저희 생활에는 한 20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0년대 유럽을 갔더니 거기에 미니텔이라는 게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니텔에서 뭐 영화 공연 예매도 하고 뭐 그런 티켓부터 하고 뭐 기차 예매도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인터넷의 시초가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머릿속에 3615번을 갖고 전화하는 그런 번호가 내리에 생성하는데요. 아마도 오늘 구글에서 했던 방법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용한 수단을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더 반갑고 좋습니다. 뭐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사이트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코리안 헤리티지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그런 여러 기관들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편리성도 있고 또 이번에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해상도도 상당히 높아서 저희 같은 저희들이 모아니와 갖고 동물관에 가면 유물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임카드 같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네임카드를 좀 크게 해라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도 크게 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또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구축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뭐 네임카드든 설명이든 유물 상태든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구축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더 다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술, 신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하고 접목하는